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적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말씀 가지고 확신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주일날 2011년도 이제 섬길 청지기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하는 노희섭 장로님이 발표되었으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라가 수십 번 나왔어요. 충성하라. 충성하면 반드시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정직 임명 발표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기관들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동안에 원리스 하나 되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나의 CVDIP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르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역이나 각 기관 모든 지역 부서를 원리스 이루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안 되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래요. 민족이 그래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2021년도 직분을 향한 나의 CVDIP를 작성을 해봐라. CVDIP 개인적인 이걸 가지고 영적 방향을 잡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CVDIP를 아직도 잘 모르나 봐. 영어로만 나오면 머리가 아픈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말해도 아직도 CVDIP가 안 되는 분들 많은데,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C가 뭐냐?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나 커버넌트 앞다리를 앞 스펠링을 써서 C라 그랬어요. C.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지 내 기분, 내 감정, 내 결단까지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찾고 그걸 묵상해 보는 겁니다. 카보넌트. B가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 이 비전,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을 바탕으로 믿음에 도전을 할 목표를 딱 정하는 겁니다. 비전. 각 교구, 각 기관, 각 부서에서 어떤 영적 열매를 거둘 것인지 그 목표를 딱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어? 청년에 아멘. 청년들이 확 일어나면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모든 부서에 영적 지각변동 이렇게 가야 좋소서. 그 시대 바꿀 때는 나라나 민족의 한 시대에 꼭 청년들이었거든요. 확 일어나는 이런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나야 된다. 목표. 그 제가 목표를 잡을 때 이 목표란 것이 뭐냐, 목표란 것은요 유용한 방법 스트레치 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표를 잡을 때 이게 목표는 이 스트레치 골이 뭐냐? 스트레치 골이란 것은 내 손을 양쪽으로 쫙 펴었을 때 달까 말까 고 뭐 그거예요. 전혀 엉뚱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잡힐 수도 있다. 쉬우면서도 어렵잖아요. 근데 스트레치 골을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힘겹지만은 좀 부담은 좀 되지만은 가능한 목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뭐요? 이거 잡고 이제 꿈을 꾸는 겁니다. 그걸 드림, 그 드림, 디 드림. 그리고 이 꿈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이미지화시켜 내 삶에 이미지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면, 언약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이미지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언약적 비전이 구체화된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히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고 새로운 창조도 지혜도 주고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P가 뭐냐? 프랙티스. 실현입니다. 이제 그렇게 언약을 잡았으면 실행해라, 실천해봐라. 언약적 비전이 성취되는 응답을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 여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움직이는 씨뿌리지 않았는데 열매가 나옵니까? 행함은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열매 맺는 응답, 이것을 맛보고 살아라.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잡았으면 그거 잡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내게 비전이 되고 내 꿈이 되고 그것이 이미지가 되어서 실행하게 하신다. 그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CVDIP. 자, 이 작성은 비단 직분에 대한 뿐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업하는 분은 사업장의 CVDIP를, 내 사업의 CVDIP, 또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 다니면서 내 직장의 CVDIP,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그 학업의 CVDIP, 이걸 쫙 언약 중심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 은혜를 봐. 그거 안 할 바에야 교회 왜 다닙니까? 말씀 안 잡을 바에야, 말씀에 근거해서 살지 않을 바에야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요. 꼭 구태여 교회에 나와야 될 필요성을 못 잃은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약, 언약. 이 CVDIP가 여러분 인생의 그야말로 로드맵, 응답의 로드맵 되기 바랍니다. 삶의 나의 지도가 돼요. 사실 CVDIP는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도 작성하면 좋아요. 딱 정리를 해서. 그래서 영적인 동기부여를 스스로 그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영적인 삶으로. 그 넣어야 돼요. 매일 정치기도 할 때마다 나의 CVDIP, 언약 중심으로 그렇게 묵상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초심을 절대 잃지 않아요. 또 여러분 지갑이나 메모지에 가지고 다니면서 무시로 묵상하죠. 그걸 딱 적어놔가지고 졸졸졸졸 그냥 계속 묵상. 한 주 한 주 매주 강단 메시지 나오니까 그걸 잡고 또 언약 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나의 CVDIP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뭘 줍니까? 이상하게 활력을 주세요. 활력을. 힘을 주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고요. 얼마나 힘 빠진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우울하게 빠진, 이 우울하게 빠지는 순간이 많아요. 이 블루라는 말이 말이죠. 우울하게도 만들고 밝게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초원이 쫙 펼쳐지고 우울하게 확 지옥같이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뭘 잡아야 되느냐? 언제나 카브넌트, 언약,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실을 향한 여정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두 가지 뿐이다. 뭐냐? 첫째로 시작하지 않는다.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해. 말씀은 수없이 수년 수십 년을 들었는데 그 말씀 잡고 삶 속에 적용을 하지 않아. 시작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뭐냐? 끝까지 가지 않는다. 하다가 말아버려요. 좀 시작을 했는데 작심 3일이라. 일단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할 때 뭐를 보느냐? 응답의 맛을 봐요. 응답의 맛을 봐요. 끝까지 언약 도전해 보세요. 이상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체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의 체질로 바뀌어요. 성령의 체질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성령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뭘 하면 끝까지 하는 체질로 바뀌어진다고. 언약적 도전해보라. 끝까지 중단 없는 도전을 하면 반드시 뭐요? 변화와 성장이 오게 돼 있다. 자, 오늘 말씀 살펴볼 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딱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자,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냐? 예수님 당신 정말 인생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맞냐? 라는 질문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은요 누구나 다 세례요한을 포함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닥쳐지면 사건 문제가 오면 힘든 일이 생기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린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언약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 잡고 있는 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어느 쪽이냐 말이에요. 제가 강조한 CVDIP는요 확신 인생을 사는 데 플랫폼이에요.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 실패한 사람들은요 뭐든지 어정쩡합니다.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든지 그래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신이죠. 자신이 세상 표현하면 아주 확신이 있어요. 카브란트 자신감이 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사람들 힘이 하거든요. 성경도 말합니다. 확신에 거하라. 그래서 확신에 거하라.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항상 강단에 선포될 말씀을 따라서 말씀 잡고 실행하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견고한 영적 기반입니다.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실제로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장 나가면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영적 대비하라라고 말씀을 10장에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전도하러 현장에 나갔습니다. 전도할 현장에 나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현장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시 감옥에 있던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실 거이가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흔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세례요한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원래 대제사장 아들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엄청난 그런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어. 메뚜기와 석창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거기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거기서 살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원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들은 하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의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가 지금 오신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확실하게 그렇게 예비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눈으로 실제로 봤습니다. 귀로 실제로 들었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유일한 장면에 본인이 세례를 주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야, 이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확실하게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정말로 하나님이시니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저 신발 끈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였고 나는 쉬하여 하리라.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당시에 거론하지 않았던 헤롯 왕의 부정한 결혼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외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그라운드를 믿은 겁니다. 메시아가 왔으니까 내가 외치고 들어가도 메시아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곧 정의가 그렇게 회복될 것이고 로마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고 그 옛날 다윗 왕국같이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같이 전세를 장악할 수 있는 번성한 메시아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감옥에 갇혀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 변화가 없어요. 대략 1년간 있었어요. 대략 1년간 있다가 결국은 참수당해 죽는데 이 1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메시아가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다 못했어. 자기 제자를 보냈어. 물어봐라. 정말로 예수 당신이 오실 그분이냐고 물어봐라.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서 다른 일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지만은 당신이 아닌 아주 질적으로 다른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에 찼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질문할 정도로 변질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끝으로 볼 때 감옥에 갇혀서 하소 고생이 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 관입니다. 이 메시아 관,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 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 관과 거의 다르지 않았어요.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시키는 분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 주실 분으로,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삶을 살게 해줄 육신적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해결자로, 로마에서 해방시킬 해방자로, 한마디로 정치적 메시아, 혁명적 메시아, 그런 세상의 심판적인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자신이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면 자기를 당장 그렇게 그 능력으로 빼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자유주의 신앙, 특별히 해방신앙, 이 자유주의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안에 있는 신학교는 싹 다 자유주의입니다. 서울 뭐 종교학과, 연세대 신학과, 뭐 이대 신학 싹 다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가 뭐요? 성경대로 안 믿어요. 성경을 들었다 놨다 뺐다가 뺐다가 저것들 마음대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걸 다 자유주의로 다 바뀌어 버렸어. 해방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상이 어디 나오냐? 해방신학은요, 남미 가톨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과 이 부조리 이걸로부터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어요. 사회 참여 된다. 이런 주장들이 끝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 뭡니까? 한국 신학대학 전부 다 자유주의입니다. 대모 앞장서는 사람들이요. 교수들부터 학생들까지 전부 다 사회 참여. 그걸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파라 그래요. 세례요한 막 정의를 부르짖고 왜 예원교는 여의도 저 뭡니까? 광문 안 가냐?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나가야 외치지 않냐? 교회는 정치하는 곳 아닙니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위한 복음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지. 누구는 안 나간다. 왜 안 나가나?
세례요한 같은 교회 많아요. 예레미야 같은 교회 많아요. 엘리야 같은 교회 불러불러 많아요.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 본질 아닙니다 그거.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어떻게 했든지 뭘 희석시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영적 본질을 가리고 희석시키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탁 그렇게 방향을 바꾸도록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사단은 방향 바꿔라. 교회가 본질을 놓치도록. 무엇을 사수하라라는 말은요, 전쟁터에 주로 쓰는 말이죠. 목숨 걸고 지킨다. 목숨 걸고 지키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영적 군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군의 톡으로부터 복음의 신발까지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무장이 안 되면 동서남북 보면 막 터지죠, 그냥. 문제만 오면 늘어져 넘어지고 사빠지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적인 삶과 똑같이 살지요. 영적 전쟁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말씀 성령의 검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안 싸우니까 맨날 육신적인 싸움하고 육신적인 상처 주고 상처 받고 24시간 육신적인 생각에 다 빠져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중직자가 돼가지고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몰라. 평생 싸운 적도 없어. 늘 육신적 싸움이라고 육신적 계산만 하지. 그래서 영적 싸움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왜 CVDIP입니까? 왜 사모직입니까? 왜 사모직해라 너? 사모직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무장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무장해라.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의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계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못 말려요 그 사람. 오직 그리스도는요 우리 신앙의 영원한 기반이요 뿌리다 그 말이죠.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적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필수 배경이에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한 걸음도 우리 나갈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주여 오늘도 오력을 해보시기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 주셔서 나를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사건을 그리스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 오직 성령 내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증인 되는 거요. 그래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 오면 다 무너져요. 세례요한 보세요. 지금 세례요한이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갈등하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은혜 못 받으면.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락방하고 뭐 모임 가지고 계속 흔들리지 말라고. 하루만 지나도 때가 묻잖아요. 연탄 공략 가보세요. 하루 한 바퀴만 돌아도 콧구멍이 시꺼매. 세상에 때가 그냥 묻어가지고 말, 그냥 묻어가지고 그냥 창의성. 내가 유아세례를 지난 금 유아세례 줬잖아. 유아세례를 주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한 살 이내에 받은 아이들은 쫙합니다. 탁 잘 달반데 여기 늦게 받아 두 살 세 살 때가 탁 쉽니다. 탁 왜 내 머리 손대? 1년 지났다고 해서 창세기 3장이 딱 들어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 나온다면 이런 판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인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각인 뿌리 체질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영적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다 성전번호 올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실족하지 않는 복입니다. 의심과 회의 속에 있던 이 세례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질문을 대해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런 직접적인 답을 안 했습니다. 메시아의 치유와 회복 사역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35장 6절과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해라.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언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날 것이다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이렇게 갇힌 자를 놓아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준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오심으로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하신 사역이 그대로 증명된 것입니다. 증명이 쫙 되었다.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인간은 잘할 때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고 한 번에 나병 환자를 10명을 고쳐버리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소경 보게 하고 못된 사람 듣게 하고 이거는 신약을 할 수 없는 것을 예언된 그대로 한다고 전해줘라.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미 이 세례요한 실족했거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이 뭐요? 시험 든다는 거죠. 시험 들어. 그래서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안내자로 삼는 사람은 결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분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안내서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방향 감각, 살아가는데 감각을 잃지 않는다.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을 향한 말씀이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많아요. 자,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영적 암흑기를 보내서는 안 된다. 쉬운 예로 들면 기도를 했는데 뭐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랬는데 기도 몇 번 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직분 감당했는데 별로 그 무슨 축복도 없어.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니까 실족해버려.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뭐 헌신해도 별 수 없더라. 또 심지어 어떤 분은요. 설교 듣다가 실족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속을 뻔히 보는 것처럼 다 내 말 다 하냐. 누가 일러줬나. 목사가 무슨 할 일 없어가 설교 시간에 개인 말을 합니까. 그래 들리거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이래들어야 돼. 어? 사람 말로 듣지 말고 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 연약한 부분을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회개하면 끝납니다. 아멘. 그래드려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개인적인 무슨 누굴 꼬집 그거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뭐 대단하고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모든 부분에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행편 따라 역사하신다고요. 대표적인 것이요, 누구 때문에, 잘 들으세요. 누구 때문에 실족해요? 목사님 때문에, 교역자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왜 저래?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실족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앞에서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 때문에, 이거는요,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 완전한 자 없어요. 완전할 바 지가 그리스도 하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 이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분도 정말 구원받아야 되고, 정말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실망할 거리를 자꾸 줘요. 자꾸 낙심되고, 은혜 못 받는, 자꾸 부담 줍니다. 교회 와서.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지금 헌당해야 되니까 또, 헌금 소리만 하면 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그 나도 빨리 헌당 끝나면 좋겠어. 미치겠어, 그냥. 빨리 이 소리 다 끝나고. 오직 성교, 오직 전도, 오직 사랑, 오직 기쁨. 아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랬으면 이 교회 건축하려 나 교인 만 명 넘었어요, 벌써. 근데 이거 하니까 몇십 년을 이 건축하니까 교인들이 힘들라 말이야. 그니 남은 분들은 이제 다 바치고 없는 사람만 편안하게 앉아가. 들어도 아무 부담 없어. 다 바치고 없으니까 뭐. 그죠. 믿음 없는 사람, 이제 와, 얼마 안 됐는데 그 소리도 막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빨리 끝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 내 약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강하게 만드시냐. 실족병에 걸리는 순간요, 모든 것 다 틀어집니다. 이 실족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입에서 불만, 불평이 나와요. 그게 시험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불평, 불만이 나와. 청년이 왜 이래? 전도회가 왜 이래? 뭐 구역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불평, 불만이 나와요. 불평, 불만할 건 많아요. 교회 뭐 약점 잡으려면 주차장 주차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줄 서는 거, 둘 에레베이터 타면서 뭐, 응? 그 뭐 모임 가지면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람 모임이라 뭐 냄새 많이 나죠. 문제 많지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 전부 다 실족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거 원망불평이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열 가지 지약 내린 거 저 눈으로 봤잖아요. 고센 땅만 구별해가지고 저거 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 봤잖아요. 황지시라고는 양자바가 피발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다 살려줬잖아요. 홍해 가는 거 봤잖아요. 직접 건넜잖아요. 매출하게 만나 먹었잖아. 아침에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붉기도 인도 받았잖아. 계속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를 많이 주었는데도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어요. 출애굽 1세대들 싹 다 광야에 뼈를 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다가 다 속은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누구 때문에 아니라 오늘부터 누구 덕분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 덕분으로 바꾸세요. 복음적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부터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부모님 덕분에, 형제 덕분에, 자녀 덕분에, 덕분에. 그러면요 어떤 반응이 오는가? 그럴 수 있다. 덕분을 바꾸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복음적으로 해석이 돼요. 여기서부터 예틀이 깨지고 세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병에 걸리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문제, 모든 만남,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그런 참 복음 체질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 인포데믹 시대다. 인포데믹은 정보의 뜻을 말할 인포메이션 이 단어와 유행, 전염병을 말하는 에피데믹의 합성어예요. 인포메이션 에피데믹을 합해서 잘못된 진단과 전망이
전염병처럼 확실히 퍼져나가는, 다시 말하면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 이걸 가리켜서 인포데믹이라. 혼란을 초래시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말이지, 이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포데믹이 이런저런 막 나와요, 지금. 이 SNS는요,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져요. 쫙 하루에 막 엄청나게 퍼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사실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를 말하거든요. 어? 인포데믹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버렸거든요. 그대로 봐. 그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버려. 나중에 심지어요,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어? 잘못된 SNS 때문에, 잘못된 이 댓글 때문에 얼마나 얼음을 당할 사람 많습니까? 잘못된 것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 사단은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된 정보를 계속, 그래서 영적 인포데믹을 계속 퍼뜨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불신앙에 빠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나오도록, 어떻게 든 직분감 나지 않고 그냥 불신자처럼 살도록. 그렇게 해놓고 교회 와서는요, 이 사단이 이간식입니다. 이간식, 묘하게 이간식입니다. 이간이 뭐예요? 영적 본질을 놓치도록, 영적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 불신앙에 빠지도록.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씀 위에 굳게 써야 됩니다. 말씀밖에 의지할 데 없어요. 그게 뭐 남편이다, 아내다, 뭐 자식이다, 무슨 뭐 믿음 좋은 장로님이다, 권사님, 여러분 100%입니다. 100% 당한다니까 실망해요.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잡고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어? 여러분이 강단 중심으로 원냈을 때면 어떤 사단의 인포데믹도 그 공격도 이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 가진 확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이 확장의 선두주자로 가장 먼저 움직이는 퍼스트 무브가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계 성도들 오늘부터 흔들리지 말고 실종하지 말고 CVDIP를 응답의 로드맵으로 잡고 확신 인생을 사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 직분 맡은 분들, 사단이 공격할 텐데 사역 현장에서 절대로 사람 말 듣지 말고 말씀 붙잡고 당당히 승리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